나는 일상의 디자이너다. 가구는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놓여 있는 물건이고, 이걸 디자인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만든 이 가구가 아니면 내가 만든 물건이 누군가의 집에서 놓여지게 되고, 누군가는 그걸 사용하고 그 물건과 함께 어떠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구 디자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을 느끼고 있다. 네. 저는 억지로 뭘 하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대화 속에서 제가 관심이 가는 키워드들이 있고, 이 키워드들은 무의식 중에 제 뭔가 마음속에 약간 볼드한 느낌으로 남아있거든요. 그게 그냥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요. 예전에 하나 갤러리아하고 같이 전시했던 작품이 있는데, 플라스틱 디너라는 전시였어요. 바다에 버려지는 이런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작업을 하는 거였는데, 저는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, 그냥 일상 속에서 대화하듯이 이런 환경에 대한 이슈가 대화의 주제로 올라갈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정말 길 가다 문득 하게 됐어요. 왜 이걸 특별하게 생각했지? 우리가 저녁 먹을 때 주제로만 올라와도 우리는 한 발짝 나가는 건데, 누군가가 이런 개념을 던져야 당장 이 전시를 본 누군가도 오늘 집에 가서 저녁 시간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이게 전시의 주제로 연결되고 그거에 따른 작업까지 연결되는 게 일상 속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방법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. 정말 양산할 수 있는 가구에서 버려지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라는 고민이 생겼고,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디자인한 게 이코노미컬 체어예요.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디자이너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끝까지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, 결국은 버려지지 않는 튼튼한 좋은 가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해답까지 나오게 됐어요. 좀 더 내실을 키우고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을 하자 라는 마인드까지 지금 오게 됐고, 그래서 예전 한 7, 8년 전의 나의 생각과 지금은 조금 또 달라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월정사라는 장국에 큰 절이 있어요. 그 절에서 프로젝트를 의뢰를 했어요. 저희 팀에 오래된 법당을 리모델링을 해서 찻집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, 이 오래된 시간을 존중하는, 존경하는 마음을 어떻게 담을까가 저희 팀의 고민이었어요. 저희가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밖에 보이는 대자연과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그 오래된 한옥 구조의 이 건축 구조를 우리 팀은 약간 가구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모든 인테리어 요소를 다 빗겨가게 했어요. 그 기둥에 못을 하나도 박지 않았고, 가구로서 뭔가 피해가는 디자인들을 했는데, 이것도 어쩌면 가구를 만드는 이 사람의 어떤 시야와 원래 공간을 하던 사람의 시야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나왔던 시너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, 그 물건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구조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궁금함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. 삶을 살면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내가 어떤 컵을 만졌는데 이 컵의 끝은 왜 이렇게 생겼지? 예를 들면 종이컵을 내가 들고 있는데 종이컵 끝에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.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? 이건 어떻게 만들었지? 계속 물어보는 거.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디자인과 제 삶에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디자인을 계속 하게 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.